불교 2563년, 올해도 불교계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BTN 송년 특집 프로그램. 100만 방송포교사 BTN 부타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한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와 희망의 새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불기 2563년, 한국 불교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?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모아 한 해를 정리해봅니다. 자탄풍 멤버 송봉주와 엠넷 슈퍼스타 박시환이 진행하는 BTN 불교 라디오 월간 브랜드 울림 스테이션 콘서트로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.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, 원영 스님 등 사회 저명 멘토들의 행복 명상 토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자아찾기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. 먹방의 시대에 미적 쾌감과 소비에만 집중된 맛집 담론에서 벗어난 인문학적 성찰로 3명의 강연자와 함께 공생의 식습관을 들여다봅니다. 한 해를 보내며 음악을 통해 종교와 세대의 분별을 없애고 찬불가와 캐럴이 만난 특별한 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1만여 명의 사불의 중 법화 행자들의 동참으로 봉행된 호국 법화경 사경 봉안 독송기도 대법회에 장엄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. 특별 생방송부터 송년 콘서트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BTN 송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.